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먹어 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86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네,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네, 영국 좀 문제가 아직은 불씨가 안 꺼진 것 같은데 잘 팔로우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금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98% 암울한 전망 쏟아진다. 자, 보시고요. 네, 하루도 못간 영호재 중증시 막판 하락 반전. 네, 100조 국채 매입에도 파운드와 급락 불씨 여전하다. 네, 위안화에 투기 말라. 반드시 돈 잃을 것. 뭐 아무튼 같이 이제 우리가 팔로우 하고 있으니까요. 잘좀 보시고요. 네. 자, IMF에서 꿔준 돈 201조. 네, 신흥국 개도국 위기에 역대 최고 기록했다. 자, 인니의 통화 강달러의 인니. 예. 진화 나섰고요. 킹달러 속. 네. 자, 7.5 위안 갈 수도 있다. 자, 해외 증시 보시면 네. 반짝 효과라고 하는데 이 여파가 좀큰거 같아요. 지금 또 영국발 또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보시고 예. 이렇게 자, 지금 아마존 또 뭔가 슬슬 또 다시 미소를 했다. 글쎄요. 매출 증가에 따른 글쎄 이익은 좀 봐야 되겠죠? 예. 보시고 바이오젠 네 임상 효과다. 자, 약세장에도 미 개인들 애플 테슬라 샀다. 아무튼 지금은 네 숨고르기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미 국채 매입 소식에 대부분 하락 장기금리. 자, 네 인도 네, 조금 올랐고요. 자, 유로화 약세 지속 예상. 예. 보시고. 예, 영국 감세 파동. 예, 위험성 확대 보여줬다. 재정 적자, 위험성. 잘 보셔야 돼요. 예. 장중 낙폭 확대.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아무튼 이쪽에 지금 약한 고리들이 자꾸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심각하네요. 예. 레이 달리오 옮겨서 한마디 했네요. 네. 무능함의 시사. 감세한. 예. 예. 자, 뭐, 커다란 뉴스는 이슈는 없지만, 파함도와. 자, 지금, 네. 선물 상황도 그렇고, 지금 유럽 상황도 예, 상당폭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 주의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도 아래 그림자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일봉을 보시면 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외환 시장이 지금 네, 뭔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EM을 보시면 MSCI 이머징 마켓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35예요, 35. 그 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상당히 약세고요. 그래서 호주 달러를 잘 보시기 바라고.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윗그림자 막 생기면서 정신없죠? 예. 자, 주봉 마찬가지. 자, 윗꼬리 윗그림자. 네.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예, 하락 반등 계속 반복하고 있고. 아마 요 양봉은 좀 지킬 것 같아요. 네, 113. 그래서 달러는 앞으로 120을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현재로서는 관건이 될것 같고, 달러 하나만 보면 된다. 달러 올라가면 전 세계 증시라든가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 작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름. 그래서 원인은 예, 여기에서 유로. 유로가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0.9796막 이런데 주봉을 보시면 저 아래 그림자, 예, 아래 꼬리. 자, 반전의 패턴은 모양인데, 이, 지난주에 너무 커요, 이게. 얼굴이.
그다음 일봉을 보시면 널뛰기 하죠. 네, 올라오는 것 같다 다시 내려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0.98이나 여기 1 이거 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예, 웬만큼 쏟아부어 갖고는 네, 금리 인상도 많이 해야 되고요.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발 금융 위기는 지금 올것 같은데, 자, 어떤 식으로 올지는 예,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고요. 예,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유럽발 금융위기 터질 것 같습니다. 약한 고리가. 예, 그 대표적인 예가 파운드화입니다. 예, 그래서 파운드화 보시면 이거죠. 현재 1.088. 자, 주봉. 예. 자, 햄머. 아래 그림자. 매수세 들어왔지만, 보시면, 네. 지금 못 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 4거래일 이렇게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패턴 알아두세요. 자, 이게 저항이죠. 여기가 이 음봉이 저항이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캔들 실전 차트 놓고, 네,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이죠. 만약에 5일 동안에 이거 못 벗어나면요, 여기 이거 못 벗어나면요, 여기 예, 이거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운드화가 다시 급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래서 문제입니다. 파생 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자, 제가 그래서 장마감 시장에서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 연기금, 아, 영국 연기금의 파생 상품 투자가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다.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다. 잘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하고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돼요. 이거 못 들고 올라가면 예, 파운드화는 꼬꾸라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예, 역대 지금 최저급입니다. 예, 85년 저점을 지금 이탈하려, 저점을 이탈했는데 다시 말아 올린 거죠.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영국발 아니면 유럽발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중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자, 7.14. 오, 이거 당국이 개입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보실래요? 주봉? 예, 보세요. 예, 파운드화의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중국 당국에서 개입한 정도의 흔적입니다. 자, 슈어링스타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자, 7.13, 네, 7.07. 그래서 얘는 지지 구간이 여기. 이거를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얘는. 여기를. 자, 얘도 마찬가지.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 저점, 네, 9월 26일 날 저점, 7.1297, 7.1297. 여기 저점을 붕괴를 못 시키면 예, 당국에서 개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7점 지금 2 위안 터치하고 내려왔죠.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를 넘어서 지금 여기 고점이 얼마냐? 7.2674, 7.26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잠재워지지 않으면 중국발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 7.5 정도 가면. 지금 그래서 중국, 유럽, 뭐, 정신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환율이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2.37. 자, 2.3, 또 3, 2.37. 네. 아, 더 이상 안 내려오네요. 상당히. 자, 연준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자,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2.33. 마찬가지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아, 국채 10년물을 먼저 볼까요? 자,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예, 파운드화 개입, 네, 영국 중앙은행 개입에서 내려왔는데 5% 다시 또 올라가죠. 2.9%. 예, 지금 국채 시장도 지금 난리고요. 네. 그래서 자, 정책금리 보시면 3.3잘 유지하고 있고요. 2년물, 네, 4.2. 자, 5년물 4%. 자, 30년물 보시면 네, 3.78.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할지도 뚫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국채 투자에 어떤 신호들이 뜨면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초벽만 세워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10년짜리 이상, 10년 미만짜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IF와 이거 잠깐 좀 볼까요? 예. 자, 여기서 일단 보초병 세웠다가 이제 실패했죠.
그러면 들고 계세요. 보초병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IEF. 얘는 7년하고 10년 사이. 야, TLT 20년 올라가는 거죠. 얘는 많이 하락은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최대 거래 터졌습니다. 최대 거래. 자, 최대 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자, bullish engulfing. 자,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시면. 자, 여기 저점 찍고, 자, 올라가는 이 흐름이 보이죠? 그 다음에 거래량, 최대 거래량. 자,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다. 앞으로 3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고, 자, 의미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차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10년물과 2년물. 자, 어때요? 네, 이제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 네, 얘는 아직 풍덩 안 빠졌고, 30년물, 5년물. 네,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자, 앞으로 본 게임이 아직 남았죠? 뭐죠? 예,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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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후에 올라가는 이 흐름.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가입니다. 자, 유가는 지금 82달러. 지금, 네. 자, 추운 겨울이 이제 오고, 오페크에서 조절을 하고, 아마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도 잘 봐셔야 된다. 자, 피어싱 라인. 지금 상승 반전에 어떤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 네.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를 정확하게 나타내죠. 자, 이 저점. 자, 여기 저점이 얼마냐? 883달러. 예. 여기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우 선물인데. 자, 다우 선물은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여기 저점을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네, 보시죠. 네, 이탈했죠. 이탈하고 그다음에 여기 21 월선, 네, 21 MA, 네, 거기를 이제 이탈하고 내려왔죠. 예, 네, 그죠? 네, 여기도 그런 느낌.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 얘는 RSI가 43이죠. 이번에 한번 또 풍덩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우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빠졌다가 나올 때,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충분한 기간과 가격 조정이 있은 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모든 지수가 다 똑같습니다. 먼저 깨졌고, 자, 그 다음에 S&P 500. 자, 보시면 얘는 현재 44.9. 얘도 마찬가지 풍덩하고 나오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대략 예상점은 2,4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피보나치 확장에 의한 161.8%까지 목표치를 보고 계산한 겁니다. 보시고요. 자, 얘도 여기 저점을 지금 네, 종가상으로는 아직 아니, 종가상으로는 이탈했는데 저점이 이탈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하락 추세다. 자, 파동을 잠깐 좀 보시면, 자, 현재 도치캔들이 뜨고 있지만 파동은 자 하나, 자, 둘, 자, 저점 이탈되면서 이런 모습. 결국엔 내려갈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냐? 실적. 네, 물가 지표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실적하고 실업률. 실업, 네,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금리 인상은 계속 되는 거니까. 예. 모르죠. 또 미친 척하고 연준 돌대가리들이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 패턴 하나 익혀두십시오. 은봉, 은봉, 은봉. 이름이 뭐죠? 쓰리 블랙 크로우. 네. 강력한 하락세 반전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반등 고점에서 이런 게 떴다. 폭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인베스팅에서는 친절하게 요렇게 또 해줘요. 쓰리 블랙 크로우 이후에 폭락. 예, 어떤 공식 같은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네, 여기 파란 선이 200 주선이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타서 자, 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인데요.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00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200선? 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 된 적이 한번 있었네. 요거. 요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기고 있는 겁니다. 내려갈까 말까. 그런데, 자, 앞으로 상황은 200선에서 요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가죠. 자, 붕괴합니다. 반등 주고 내려오는 이 시나리오. 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지하고 있는데, 왜냐면 다섯 번째 지지잖아요. 근데 붕괴했다. 반등 반발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폭락하는 이런 사인이 나올 것이다. 잘좀 보시고요. 네. 지금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스닥. 자, 나스닥은 저점이 거의 비슷해요. 11037, 11082. 그래서 지금 만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천 붕괴가 되면 급속도로 내려갈 것 같고요. 43이고요. RSI 값. 잘 보시고, 이번에 얘도 풍덩 빠지고 올라오는, 그래서 하락률이 제일 큰 나스닥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고점을 연결했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확대 삼각형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다. 얘도 보니까 200주선에 걸쳐 있죠. 그죠? 지난주에 딱 지지했네. 맞죠? 예. 잘좀 보시고, 200주. 예. 200주가 얼마다? 지금 현재 11,180입니다. 예, 이거 안 깰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각 지수의 200주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보시면. 근데 얘는 120주가 의미가 더 있네. 그죠? 근데 200주보다 200주는 S&P 500이고요. 그래서 각 지수마다 네, 중요한 이평선이 좀다 조금 다릅니다.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나스닥은 200주다. 예,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 지금 역배열 지금 상태에 있다.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거잘 판단하시고요. 물론 쌍바닥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 바닥 하나, 바닥 둘, 쌍바닥이죠. 거꾸로 웃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시장은 단언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파동 관점에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자, 하락, 반등, 네, 여기도, 자, 하락, 반등,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가 저점, 만천이고요. 근데, 여기선 요만큼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크래시가 났고, 여기는 바로 내려왔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내려오는 거 하나, 만천 붕괴돼서, 아니면 여기서, 아까 쌍바닥에서 반등 올라오고 내려오는 시나리오 하나. 그러면 어떤 게더 낫냐? 제가 볼땐 시원하게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지켜보시고 11,377이죠. 377. 자, 그래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나스닥은 네. 한번 밀것 같아요. 세게 한번 밑으로. 그게 요 빨간 선. 저 빨간 선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월봉을 보시고요. 자, 월봉에서 제가 여기 얘는 저점이 여기에요. 2002년 몇월 달이냐면 네,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저점으로 해서 파동이 올라온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그래서 진짜 20년 동안의 대세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중간에 리먼 사태 있었지만 저점을 안 깼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대들면 했을 때 의미가, 자, 1685가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908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리먼 사태 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지금 A파, B파, 그 다음에 자, C파,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4219. 이걸 가늠하는 거예요. 근데 78%면 이게 다크버블급이고요. 대공황급이면 이 정도 내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 잘좀 파악을 하시고, 너무 나이브하게 시장 보지 마세요. 예.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이 정도 파동급이면은 아주 급전직하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영국발 위기가 지금 조장이 되고 있죠? 예.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금원비입니다. 자, 금원비는 A파, B파, 지금 C파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40까지 본다. 그러면 은값이 폭등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금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봐서 보시면,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률이 좀 있지만, 네,
요거는 한160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기고 있다. 물론 쌍봉 형태로 더 깊게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 3파 과정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잘 보시고. 우리는 보험 차원이다. 그래서, 금을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AGQ나 UGL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죠. 울트라 골드, 그 다음에 뭐 울트라 실버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을 보시면 은은 아주 꿋꿋하게 잘 버텨요. 보이시죠? 네, 버티죠? 고점 저점 61.8% 라인. 네, 세력이 관리하는 거죠. 어디죠? JP모간입니다. JP모간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고 조만간 은이 폭등하는 소식이 조만간 들리실 겁니다. 1년 내로 아니면 2년 내로. 예.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을 잘 모아두면 자, 지금 CBDC 암호화폐 네. 네. 공식 우리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설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아마 금값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 잘해 놓으시고요. 지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보험 차원이다 생각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크러시가 나오면 얘는 덜 빠질 겁니다. 왜요? 위험이 왔잖아요. 금이 뭐로써? 예, 달러에 지금 현재 반응하고 있지만 얘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게 나와요. 보이시죠? 네, 이때 리먼 사태 폭등한 거 보이시죠? 네, 물론 돈 풀어서 그랬다지만 네, 이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자 조정 이건 억지로 미국에서 누른 거고요. 네, 달러 도전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고 나서 힘이 빠지면서 금이 올라갔다 지금 살짝 조정 주는 모습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 금은 진짜 반짝반짝 금으로 빛날 날이 곧올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 자, 간과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네.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1년이 채안 걸려요, 급락은.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저점 이탈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내려오는 데는. 살벌하죠? 그러면 자, 지금도 네, 여기 저점 이제 붕괴되죠? 지금 그럼 내년 네, 하반기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급락에 급락을 거듭해서. 예. 자, 그래서 나스닥 정도는 꼭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예, 국채. 예, 10년물. 자, 이런 거꼭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예, 달러다. 달러를 잘 보자. 달러. 달러.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고점 넘는 게 4월, 5월, 자, 6월 달. 예, 제가 고점이 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런 제가 멘트가 많이 나갔었어요, 이때. 7월, 6월 달. 예, 조심하세요. 예, 지금 4%나 올라가고 있죠.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예, 다른 나라 통화들.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외환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요게 이제 그 달러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빈집털이 하러 갈 겁니다. 네. 무너진 나라들부터, 유럽부터, 유럽, 중국, 우리나라까지 아마 손을 뻗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요.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